아, 컨텐츠로 찍을까? 내 눈쟁이가 아니고 박희준의 이름을 걸고 파는 겁니다. 애초에 내 구매를 뭐 법인 명의로 산 것도 아니고 전부 다제 개인 돈으로 산 거거든요. 개인 간의 중고 거래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아마 11월 달쯤에 이사를 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에 있는 물품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. 팔아치우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또 드리고 할 예정인데,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할 물품은 따로 빼놨고, 그걸 말고 판매!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이제 보시면은 CPU, 글카, 보드, 램, 요렇게 다 구성하는데 필요한 거. 사고 주모 말하세요. 글카 좀더 꺼내 보이소. 글카 좀더 꺼내봐라고요? 나 글카 뭐더 있지? 잠깐만. 지금 글카는 1650, 1660 슈퍼 있고, 또뭐 있지? 이거, 아! 편집자 컴퓨터에 달려있던 1080 Ti. 내가 봤을 때 이거 채굴보다 더 심할 듯? 혹사당한 제품입니다. 아, 언제 죽을지 몰라요. 하지만, 사갈 거라면 말리진 않습니다. 내 1080 Ti 이거 가지고 내가 별 지랄을 다 했을걸? 이거 커수도 했었다가, 붙였다가, 막 그런 거일걸요, 아마? 배필 원도 해보고, 야,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그래픽 카드인데, 이거? 이거 한 1,000만 원에 팔아야겠는데? 와, 2018년에도 타이탄 이거랑 비교하면서 1080 Ti랑 이제 비교도 했었고, 역사가 남긴 글카입니다. 이거는, 이거는 솔직히 팔기 좀 그렇다. 계집이는 보드셋이 하나 있는데요? 요게 있음. 11세대 히어로입니다. 11,700이 달려있는 겁니다. 이거 나 송출컴으로 한 6개월 썼나? 깔끔해요, 요거는. 캡처보드도 있음. GC573. 키보드 없습니다. 키보드는 벤치 끝날 때까지 팔 생각 없어요, 마우스랑. 고스펙 글카 다 나갔네요. 고스펙 글카는 다 눈쟁이 컴에 달려있습니다. 아, 다 사가. 다 사가. 트위치 긴말로 줘. 계좌를 넣으면 빨리 보내고 내일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야. 내가 택배 보내기 귀찮아요. 택배 보내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 기다릴 수 옆에 있으면 가격 가능. 써주세요. 옆에 가격 써달라고? 가격 얼마일까? 대충 사가세요. 경매해. 오케이, 좋아. 팔리기 시작했다. 책상 없냐고요? 아, 내 책상도 팔아야. 나 책상을 팔고 새로 사는 게 낫거든요. 그 가는 집에 맞춰가지고 저도 돈이 좀 많네요. 잠깐 돈이가 많이 왔었네. 애장품 같은 거팔 생각 없고 물회자 미니어 개발자 데리고 간게 뭐? 데리고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? 그게 저랑 이상한 돈 애들이 와 있네. 우리 회사 미니어 개발자와 시청권이요? 뭐야, 내가 이제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? 5만 원 더 보낼 테니 택배 가능하냐고요? 35에 택배가 가능하냐? 아, 가능하죠. 뒷말로 보내주시죠. 본인이 30에 사고 3만 원 받고 택배 보내준다고? 이거를 알바가 떼먹네? 보드 레모브 잘 되나요? 몰라. 그런 거 물어보지 마. 아, 몰라, 나. 무료다, 동심이. 이거 아까 보드, 이거 사신 날은 뭔 어디 갔어요? 이거 사신 날은 뭔 어디 갔어? 생각이 바뀌었어요? 이거까지 팔면 나 오늘 장사 접어. 내가 보기엔 더살 사람 없어, 이거. 아, M.2 안 된다는 거 듣고 도망갔다고? 아, 그러면 11,700이랑 같이 쓰면 되죠. 그 저희 집에 내일 와서 알바하실 분? 택배 좀 많이 보내야 되는데? 글카값 깎아주라고요? 아, 글카 직거래하러 온 김에 알바를 하시겠다? 어? 아, 밥만 사주면 온다고? 어? 잠깐만, 제일 싼분 오셨다. 최저가 경쟁해야 됩니다. 근데 밥은? 저 진짜 원하는 거다 사줌. 뭐 빕스 먹고 싶어? 아, 빕스 가서 먹은 거 가능. 밥 사드릴 테니 저를 불러달라고요? 잠깐만. 아, 와서 알바도 하고 저한테 밥을 사주신다고요? 1석이조네? 아니, 0석이조네?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? 가서 알바할 테니 컴퓨터 오류 수정법 좀 알려달라고요? 아니, 알바 경쟁이 왜 이렇게 많음? 아니, 내일 그렇게 시간이 남으세요? 개인 일정 없어? 아니, 취업이 아니고 노예를 한대잖아. 취업이 아니에요. 난 돈을 안 준다니까? 잠깐만, 에이스 사시고 싶다는 분 있고. 몇 시에 하냐고요? 아, 그한 명만 있으면 돼요. 막 여러 명 필요 없어.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에요. 이거 한 명이서 해도 한 2시간이면 끝나. 두세 명올 생각하지 마세요. 저더 힘들어. 차라리 그냥 내가 택배를 함. 두세 명올 거면 내가 더 힘들어요. 그분들을 상대를 하려면 내가 더 힘들어. 삭제시켜서 블루만 주라고요? 내일 오실 분도 기 보내세요. 내가 랜덤으로 한 명을 고름. 누가 올지 모름. 아니, 이력서를 왜 보내? 알바를 하는데. 심지어 내가 돈도 안 주는데 이력서를 왜 보내요? 입주 청소 안 필요하냐고요? 아니, 왜 그러세요? 입주 청소는 부르기만 해도 몇십이면 다 해주는. 알바하고 싶습니다.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밥은 제가 산다고요? 네?
잠깐만요. 일단은 입금 받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할게요. 이게 먼저라서 돈 받은 거, 내가 돈을 받은 거를 먼저 일단 해결을 해야죠. 키보드 자랑해도 되냐고요? 내일 여러 명 놀러와서 우리 집에서 그냥 노는 거임? 알바 가서 안 팔린 중고까지 사간다고요? 아니 미친. 내가 봤을 때 그 안 팔린 거 한두 개씩 그냥 중고 팔 때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짱 박아서 주는 거. 그 안 팔린데 막 5만 원짜리, 10만 원짜리 이런 거 대충 그냥 짱 박아서 주거든. 일단은 잠깐만, 3명? 3명 다는 너무 많은데? 아 잠깐만 너무 많아. 잠깐만 또 채팅 많아. 잠깐만, 내일 택배 보낼 사람만 한 지금 한 7명? 8명쯤 되는 거 같네요. 램 한 세트 얼마냐고요? 맨 아래 있는 거? 어 그럼 한 세트씩 사시겠는데? 에이스 팔렸고요, 이거 팔렸고 오케이 잠깐만. 아 입금이 너무 많아. 야 이거 중고 나라를 쓸 필요가 없네. 다음에도 중고 팔 때마다 그냥 방송 켜서 해야겠다. 그리고 알바를 구하면 되겠네 그날을. 아 이거 좋네. 아 직거래 이제 와서 해도 됩니다. 나 힘들다. 아 이것만 해도 근데 엄청난 정리를 했네요. 이것만 팔아도 엄청난 정리야. 택배할 때 박스 한 4개 아낄 수 있음. 택배란다, 택배가 아니고 이사할 때. 엄청난 거거든요. 이사할 때 박스 4개를 아낄 수 있다? 엄청난 거거든. 여기서 여기까지 통짜 50입니다 여기 근데 무언가 더 얹어 줄 수도 있어요. 집에 어? 램이 몇 개 굴러다니네. 아 이것도 끼워서 줄까 해서 이제. 어 메인보드 이것도 났네. 뭐지? 이것도 끼워 넣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. 인텔 스타트업에 암드 모드가 껴있는데요? 함정이 하나 있는데? 내일 입금해도 괜찮으면 이거 통짜를 50에 사신다고요? 어? 업자 스타터팩? 저 사시려면 사셔도 됩니다. 솔직히 택배 박스 이거 하나 다 발빠야 나는 한 큐에 팔고 50 파는 게 이득이에요. 왜? 따로 보내는 게 시간이 더 손해거든요. 오고트론 산다고요? 잠깐만요. 오 통짜가 아니요, 통짜가 한 분이 아니네요? 통짜로 사신다는 분이 한 분이 아니신데요? 근데 연락이 빠른 분은 경매하자고요? 이걸 경매를 해야 돼? 그러니까 빠른 분한테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? 경매를 해요? 아니 왜 시청자분들이 그럼 판매자는 그냥 빠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데 왜 님들이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님들이 왜 경매 붙이려고 하는 거죠? 아니 이미 입금하셨음 근데. 입금을 해버렸네요. 저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통짜 사라졌습니다. 사인 포함 이 정도 샀으면은 사인 넣어야지. 뭐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구매 그거 오셨고 혼자 남은 1650 트프 알바 주죠. 알바비로 오 그래도 되겠다. 오케이 완판. 눈쟁 중고나라 완판! 완판 났습니다. 매물은 다음 기회에 아마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할 거라서 지금 이제 NFT 택배 보낼 거고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할 거라서 거기 상품 보내고 지금 이거 택배 보내고 나중에 아마 정리 끝나고 이사하기 한 달 전쯤에 한 번 더 정리해서 팔지 않을까 싶네요.